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3일 금요일 저녁 9시 30분입니다. 어느덧 벌써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웃음건축에서 창조하는 웃음 가득한 공간을 구독자 여러분께 열심히, 자세히,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웃음건축 계정이 벌써 구독자 수가 5,560명이 되었어요. 꾸준하게 관심 갖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정말 좋은 공간, 그리고 멋진 공간, 아름다운 공간들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서 또 그런 멋진 공간들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곳은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정릉 이편한 세상 1차 아파트입니다. 면적은 107제곱미터로서 32평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는 크게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발코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객님께서는 크게 이제 요구사항이 3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여러 요구사항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는 이제 넓은 공간감, 그 다음에 충분한 수납 공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으로 공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한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서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우선 크게 넓은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거실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 그 다음에 나머지 방이 두 곳도 모두 발코니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충분한 수납장들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각 섹션별로 제가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수납을 고려했는지 각 공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색깔 패턴은 화이트하고 그레이, 골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색상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색깔들을 이제 어떻게 조합을 했는지 한번 공간별로 설명 드릴 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직선보다는 좀 곡선이 있는 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다이닝 공간에 들어가는 입구 부분도 직각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지 않고 안쪽은 조금 더 라운드를 잡아서 좀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이제 공간별로 설명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현관으로 이동을 해서 현관부터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촬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도 좀 남다르게 조금 최대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공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현관을 통해서 들어갈 텐데요. 우선 항상 현관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도어락. 도어락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제품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문을 열고 우선 도어 쪽 부분만 먼저 설명드리고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이 현관문 같은 경우는 역시 안쪽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필름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문 상태가 워낙 깨끗해가지고 필름도 잘 시공이 됐습니다. 기존에 이 필름 작업을 하면서 항상 이제 자주 설명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보시면은 이 도어를 구성하는 이제 도어 틀과 틀 주변의 어떤 몰딩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필름으로 작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일체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로 측면을 보시면 들어와서 이제 오른쪽 면이죠. 오른쪽 면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신발장 같은 경우는 확장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공사전 사진을 보여드리면, 기존에 이제 신발장 자체는 실제 여기 보여지면 한 칸, 두 칸, 세 번째 칸 정도의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역시나 신발장 확장을 해서 이 한 칸 정도가 더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많이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실제 이제 이 현관을 들어와서 현관 앞쪽에 이제 형성되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이 대부분 이제 데드 스페이스로서 죽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공간을 현관 쪽으로 좀 내줌으로 인해서 현관의 어떤 수납 공간을 더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었던 이제 충분한 수납 공간이라는 키워드에 또 잘 맞아떨어져서 현관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수납 공간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넓은 이제 공간감, 전체적으로 이제 밝으면서도 넓은 공간감을 원하셨던 걸 키워드로 보시면 이 슬라이딩 중문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창호의 제품이고요. 정확한 명칭은 이건 라움 슬라이딩 31입니다. 유리는 이제 강화 유리로 했고 전체적인 색상은 이제 화이트 색상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중문보다는 이건 라움 중문이 가격대는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실제 고객님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건 창호 자체가 창호 쪽에서는 굉장히 창호를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세게 문을 닫아도 굉장히 부드럽게 마지막까지 스무스하게 마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 문 자체도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 때는 그렇게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그 모든 거는 바로 이 도어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제품을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그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어떤 공간감, 넓은 느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을 모두 다 이 현관에서 연출할 수가 있었고요. 우선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측면을 먼저 보여드리면 신발장 같은 경우는 크게 구성을 설명드리면 역시나 뭐 일반적인 신발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납 위주로 상부부터 하부까지 기획을 했습니다. 오른쪽 끝 같은 경우는 우산 꽂이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동시에 상부 공간에는 어떤 공간을 만들었냐면 이런 뭐 외투라던가 평상시 외부에서 쓰는 것을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내부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공간이 있어서 상부에는 별도의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대신 전체적으로 좀 모던하게 디자인하는 게 이번 컨셉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 같은 경우도 없이 최대한 목 찬넬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도어와 도어가 있는 그 사이 공간에 홈을 만들어서 이 홈에 손을 넣을 수 있게끔 밑에 손, 위에 손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했고 동일한 도어 재질로 했기 때문에 실제 면 자체는 굉장히 평평하게 같은 질감으로 보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저 끝쪽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이제 긴 장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없이 푸시풀 방식으로 그냥 누르면 열리는 방식으로 도어 손잡이를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열리는 방식으로 똑같이 닫을 때도 눌러줘야 됩니다. 열었으면 닫을 때도 눌러줘야 닫힙니다. 항상 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역시나 신발장 하부 쪽에는 하부 띄움을 해서 주백색의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게끔 간접 조명 설치를 했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신발장 현관과 동일한 진한 회색 계열의 포세린 타일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측면 들어와서 이제 신발장 맞은편에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울로 포인트로 원형 거울 두 개를 다른 사이즈 두 개로 들어왔을 때 이 좁은 통로의 느낌을 개방감을 줌으로써 이 공간의 특별함을 좀 더했습니다. 항상 현관 쪽은 좀 설명드릴 게 많긴 한데 뭐 이 부분은 뭐 항상 많이 설명드려도 뭐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 쪽 좀 같이 보시면요. 하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장하고 신발장이 끝나고 이제 바닥 타일 마감과 이 대리석 그리고 마루가 만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번 이건 라움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일이 이 강마루에 매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바닥 자체도 특별하게 그 돌출이 없이 굉장히 평평하게 시공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관에서부터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끔 시공을 했고요. 좀 특이한 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보시면은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을 신고 이제 벽에 만약 부딪힐 경우에 벽이 도배지나 이런 도장으로 마감이 되게 되면 마감이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동일한 사이즈로 이쪽은 타일을 시공을 했지만 보시면은 현관을 들어가는 쪽,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장에서 마루굽틀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리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유는 보통 타일은 이 두께가 얇기 때문에 만약에 타일을 이렇게 세워서 시공하게 되는 경우는 여기서 신발로 걷다 나올 경우에 발로 이렇게 세게 빵 차게 되면 이게 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 돌로 마감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색감이 최대한 비슷한 대리석을 활용을 해서 마감을 떨어뜨렸고요.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확장감, 개방감을 좀 주기 위해서 현관 자체를 확장했던 게 일단 가장 큰 공간에 힘을 줬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보시면은 이건 창호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을 기획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장 같은 경우 최대한 모던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손잡이 없이 시공을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출입구의 좌측면에는 두 개의 원형 거울로 포인트를 줬고요. 이 정도 구성이시면 현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좀 스펙 한 번만 설명드리면요. 신발장 같은 경우는 펫 재질의 모노 그레이 무광 재질로 도어를 시공을 했고요. 마루굽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리석 같은 경우는 후소 그레이라는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회색 포세린인데 보통 이제 제품명은 각각 다르긴 한데 EB6B61이라는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문 같은 경우는 이건 라움 슬라이딩 31 강화유리 투명 그 다음에 화이트 색상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천정 조명을 설명드리면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램프랜드에서 구입한 스페이스 1등 화이트로 주문을 했습니다. 중문과 마찬가지로 같은 라인으로 디자인을 해서 이런 중문의 화이트감과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게끔 현관 구성을 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현관 하나만 보더라도 천정, 벽, 바닥, 도어, 가구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자세히 또 이야기 나누고 그 구간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부분까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저희 이제 거실로 좀 들어갈 텐데요. 이번에 오늘 이제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순서는 우선 현관하고 이제 인트로를 같이 했고요. 이어서 이제 거실 부분하고 거실 욕실을 묶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방과 다이닝 공간 그리고 다용도실 이렇게 세 공간을 묶어서 또 한 편을 찍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안방과 드레스룸 안방 욕실 추가적으로 이제 두 개의 방을 묶어서 한 편으로 해서 총 네 편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인테리어 하실 예정인 고객님이거나 인테리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천천히 저랑 같이 공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실 공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